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귀여운 토끼가 먹는 당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가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당근을 아주 아기자기한 당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는 녹색, 분홍색 색종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만들어 주세요. 없으면은 분홍색과 연두색을 붙여서 만들어도 됩니다. 절반으로 접어 주세요. 또 반절을 접어 주시고요. 또이 부분을 반절을 접어줍니다. 4등분, 한쪽을 4등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이파리 부분이 됩니다. 부분을 이렇게 한 칸을 접어줍니다. 한 칸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세로로 8등분을 해줍니다. 한쪽을 4등분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4등분을 해줍니다. 가운데 선에서 좀 전에 접은 선을 올려줍니다. 겹쳐서 올려주세요. 자,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양쪽을 접었다가 펴줍니다. 한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부분에 맞추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모아주세요. 뒤집어서 또 뒤집어서 가운데로 한번 접어줍니다.
상태에서 비스듬히 끝부분을 접어줍니다. 이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듬기 부분입니다. 부분을 올리면서 눌러줍니다. 부분을 비스듬히 둥그렇게 말아줍니다. 당근의 모양이 나오죠? 풀 말라서 붙여주세요. 부분은 이파리 부분을 약간만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당근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귀여운 토끼에게 먹여주세요. 더 작은 종이로 당근을 많이 만들어서 토끼에게 당근밭을 만들어 주세요.